형광틱하면서도 오묘한 발색으로 사람을 홀리는 해수어. 해수 특유의 푸른 조명보다는 밝고 쨍한 조명 아래서 그 존재감을 발하는 로얄 도티백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반반부 마니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발색을 가졌습니다. 앞은 보라색 뒤는 노란색 딱 절반이 나뉘어 있죠.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관상어로서 로얄 도티백의 점수를 매겨보면 100점 만점에 0.1점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죠. 로얄 도티백은 비슷한 로얄 그라마의 짭퉁으로도 취급받는 물고기로 학명은 티크로미스 페카넬로럼입니다. 우선 눈 아래서 광기를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육식성의 영역의식이 강해 중 소형의 합사어부터 중 대형의 합사어까지 심각하게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특히 너무 예뻐서 한 어항에 로얄 도티백 두 마리 이상 키우실 마음이 있다면 그냥 고이 접어 가슴속에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항에서 공종 간 합사 불가합니다. 여튼 이 광기 어린 친구는 생김새와 발색을 보면 예상이 가듯이 자연에서 작은 돌틈이나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샤샤샤샥 몸을 숨기며 오가기 때문에 영역의식이 특히 강합니다. 빛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어항에 넣어둬도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모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작은 갑각류나 소형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기 때문에 어항에 비슷하거나 작은 크기의 물고기 혹은 갑각류가 있다면 합사도 불가하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화이어 고비 그리고 비교적 속도가 느린 미모들입니다. 안 그래도 놀라면 점프 잘하는 화이고 고비를 멸치로 만드는 가장 큰 장본인이죠. 수조 내에서 최대 7년까지 살지만 성격 때문에 대부분 오래지 않아 파양됩니다. 난이도 자체는 초보자도 눈 감고 키울 수 있는 물고기이지만 해수어항에 이 친구 딱 한 마리만 키울 게 아니면 넣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해수의 기본인 파란 조명에서는 발색이 묻히고 성격은 깡패, 심지어 모습도 잘 안 보여줘서 리퍼들의 사육지수를 0.1로 잡았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로얄 도티백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